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에도 일단은 뭐 굵직한 뭐 제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일단 그동안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WC2024가 스페인에서 나흘간 미래가 먼저라는 주제로 인공지능과 완전 융합한 통신사업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9일 날 MSCI 지수 리밸런싱, 그다음에 3월 1일 한국 2월 수출 데이터 등이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정 부분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었었죠. 코스피 지수가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금요일 날 지수가 2700선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1%대 상승해서 0.1%대로 강박 정도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2700선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시장에서 확산이 되는 걸로 보아져서 이번 주에는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업 종목별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에 좀 집중해서 이번 한 주간 시장의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가 숨 고르기에 진입한 가운데 턴어라운드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턴어라운드한 기업을 살펴볼 때 이제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연결 대상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으로 시장에 이제 컨센이 한 1조 1천억 정도였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 내로도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이러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요금에 대한 인상과 전력 거래 단가 하락, 그다음 고정 및 통제 등이 일단은 실적 상향에 좀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단은 실적이 기대보다 좀 좋을 전망인데요. 올해 영업이익 약 12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전망치보다 약 4조 원 정도 상향시키는 그런 전망치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4월 10일이죠. 주택용 요금 인상 가능성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필요성과 당위성도 인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계속해서 한국전력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단은 미처리 결손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배당 가능 이익이 가시권에 좀 진입했다는 점도 일단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고요.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흐름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 일단 6만 원대 주가 흐름이 전년대 16,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23,000원대로 긴 한 10년 정도의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막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요금 인상과 맞물려서 한국전력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충분하게 또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한 주간 기관과 외국인들 누적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이 약 540만 주, 외국인이 약 90만 주 정도로 순매수를 해주면서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좀 양호한 점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한국전력 지난 이제 4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도 발표했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기대해볼 만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동시에 유입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은 선언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한국전력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